두 이참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죠. 자,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이 함수는 꼭지점이 1,a고 축방정식은 x1이 됩니다. 두 번째 그래프는 꼭지점이 1,-1이고 축방정식이 x는 1이 됩니다.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위로 볼록이죠. 마이너스니까. 자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되고. 그리고 여기가 X는 1이죠. 1이면은, 좌표값은 A가 될 거잖아. 두 번째 건 아래로 볼록이죠. 자, 축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죠. 이런 식으로 딱 정의 되겠다. 이렇게 될 거라. 그죠?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1이 되죠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두 점,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. 이렇게. 그죠? 그리고 대칭될 거잖아. 대칭된다는 말은 여기가 1인데 요 간격이 요 간격하고 거리가 합해서 사니까 2 되겠네. 그럼 이 점은 x는 3이 되고 이 점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됐죠? 이렇게 2 똑같으니까. 이제 만나는 점은 이제 3을 대비해보면 되죠. 3을 알수 있는 곳, 여기다 대비하면 되겠죠. 그죠? 3을 대비하게 되면은 2, y는 2 곱하기, 그 다음에 3을 2, 2는 4, 빼기 1은 2, 4, 8, 8, 8 빼기 1, 7이 됩니다. 그럼 3,7이 되고, 이 3,7이 동시에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. 그럼 7은 3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a, a는 11, 5번이 됩니다.